그 다음에 내경 무조건 반대예요. 내경 공차는 무조건 플러스 공차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 100분의 플러스 100분의 2에서부터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으로 표현하자면 20 플러스 100분의 2, 그 다음에 최소값이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실제로 얘를 깎았을 때 치수는요, 19.98서부터 20까지가 합격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내경 같은 경우에는 20.02서부터 20까지가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외경과 내경에 따라서 달라요. 외경 따로, 내경 따로 공차가. 그러면은 우리가 전에 그렸던, 예를 들어서 이 구멍 있잖아요, 구멍. 구멍 파이 16, 우리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0.1 공차를 넣는데, 일반 공차를 넣는데, 얘가 점일 공차가 들어가게 되면 구멍이잖아요. 구멍이라는 거는 내경 공차를 말하는 거예요. 내경. 그럼 얘는 공차 값이 아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아니고 플러스 얼마를 키우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거를 바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이거는 디벤션 가서 이제 수정할 건데, 여기를 공차 값을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여기를 이제 0으로, 0 말고 플러스 100분의 2로 더 키우라는 거죠. 그래서 16.0서부터 100분의 2까지 키우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표현하자면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16, 파이 16인데 여기에 이제 100분의 2까지 커져도 합격이다. 그렇게 해서 정밀공차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반대로 이제 외경은 이제 요런 데가 이제 외경이 되겠죠. 튀어나온 부분, 이런 12 같은 것도 튀어나온 부분이 외경이 되잖아요. 얘는 이제 공차가 어떻게 들어가냐면, 점을공차 집어넣게 되면 여기는 이제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2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뭐 표현할 수가 있겠지. 이런 게 점유공차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크기에 따라서 공차값을 이제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리스트를 하나 드릴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규격집에 나와 있는 걸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0에서부터 10까지의 거리값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1, 이 정도 공차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에서부터 20까지는 뭐 100분의 2, 이 정도 공차값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 20부터 80까지는 100분의 3, 이렇게 규격별로도 나와 있어요, 공차 적용하는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처음엔 잘 모르기 때문에 규격집을 보고 규격집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넣어주시는 게 제일 무난하죠. 요걸 안 먹는 지름길입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놓는 요 틀을 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틀 만드는 거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디멘션 가시고 디엔터. 자, 디엔터 들어갑니다. 우선요,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제일 기본적인 거, 0에서부터 마이너스부터 할게요. 마이너스 100분의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넣어주시고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2. 최대한 이름은 쉽게 집어넣으세요. 이걸 뭐 숫자 1, 2, 3, 4도 괜찮은데, 그러면 나 찾기 힘들어요. 차라리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나중에 치수 적용할 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0에서부터 뭐 마이너스 100분의 2. 근데 계속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공차 가셔가지고, 요 방법 있잖아요. 방법의 대칭을 이제 편차로 집어넣어요. 편차로 집어넣으시고, 상한값 있잖아요. 상한값은 0으로 집어넣어요. 0. 마이너스 값이 놓지 마시고 그냥 100분의 2.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미리 보기 뜰 거예요. 0에서 또 마이너스 100분의 1하고 여기 확인해 주시고, 오른쪽에
그 다음에 얘는요, 높이 된 축척 있죠? 얘는 축척을 0.5로 줄이세요. 그래야 딱 적당해요. 공차 넣어주는 게. 높이 대한 축척을 0.5로 줄여주시면 좋아요. 뭐 1로 해도 상관없는데 1보다는 0.5로 쓰시는 게 훨씬 보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0, 100분의 2, 0.5 이렇게 넣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닫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제 공차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0에서부터 만약 100분의 2 공차 적용되신 상태에서 치수를 기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기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공차가 들어가죠. 12에서 0에서 마이너스 100분의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차를 다양하게 넣어주셔야겠죠.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 0.1 하나 넣어주시고 0.2로 한번 넣어주시고 0.2로 거의 없고 0.02는 거의 없고 0.02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100분의 2 넣었죠.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분의 3 마이너스 100분의 4 마이너스 100분의 5 정도까지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5개 정도 만들어주시고요. 공차값 디멘션 가셔가지고 새로 만들기 0에서부터 마이너스 0.015 그래서 0.02로 넣어주시고 확인. 그 다음 또 새로 만들기 0에서부터 마이너스 0.03 계속 0.03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새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0에서부터 마이너스 0.04 0.04 넣어가지고 또 만들어주시고 마지막 0에서부터 마이너스 0.05 이렇게 해서 대략 5개 정도를 만들어줍니다. 거기다 마이너스를 안 넣는 거예요? 안 넣어요. 거기 마이너스도 마이너스 값을 넣게 되면 이게 양수로 바뀌어요. 플러스 값으로. 그냥 100분의 5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얀 값에다가. 그래서 간단하게 도형을 그려보시고 간단하게 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다가 치수를 한번 기입해보세요. 제대로 먹나 안 먹나. 이게 플러스 값으로 표현되면 안 돼요. 마이너스 값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0.015짜리 한번 치수 기입해 보시고 이렇게 기입이 되죠? 그리고 100분의 2는 아까 됐고 100분의 3 치수 기입해 보시고 됐고 그 다음에 100분의 4 치수 기입해 보시고 그 다음에 100분의 5 치수 기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해보세요. 그래서 공차는 이렇게 적용시킨다 보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공차 만드는 건. 다양하게, 이것저것 만들어 놓고, 그거를 필요할 때만 불러 쓰시면 되죠. 이번에 이제 내경공차가 되겠죠? 구멍. 또는 캡이라고 표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반대로 하시면 돼요. 플러스 0.015 플러스 0.02 플러스 0.03 그 다음에 플러스 0.04 플러스 0.05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 얘는 어떤 식으로 집어넣냐면 디엔터 하시고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디엔터 새로 만들기 하셔가지고 0에서부터 플러스 0.015 이렇게 이제 이름 만들어주시고 계속 그러면 그 전에 뭐 만들어져 있나 본데요? 아니면 플러스 두 개 집어넣으세요. 뭐 아까 마이너스를 안 집어넣나 보자. 그 다음에 상한값에다가요 100분의 0.02로 넣어주시고 하한값을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한값을 0.02로 그 다음에 하한값을 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플러스 공차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또 새로 만들기 0에서부터 플러스 0.02 계속 상한값에다가 100분이 넣어주시면 되겠고 확인 그 다음 또 새로 만들기 0에서부터 플러스 100분의 3
마찬가지로 100분의 3 넣어주시면 되겠고, 상한값에다가 확인. 그 다음 또 세로 만들기 가셔가지고 0에서부터 플러스 100분의 4 계속